여긴가요? 서울청 정신건강의학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ADHD가 아니냐고 문의하셔서 이번에는 직접 검사를 하러 와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검사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코로나19 이거 해야 되니까. 처음 오시게 되시면 저희 평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료실 원 들어가실게요. 네, 오늘 어떻게 방문하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네. ADHD 해가지고 네.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ADHD라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막 엄청 산만하고 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네. 여러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네. 뭔가 책상이 항상 어지럽다 그런 것 때문에 ADHD가 네.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네. 아니 뭐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끝까지 집중하기 어렵다.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짓을 한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셨고요. 네, 지금도 네. 대학원 석사 수업을 책에 네. 같이 들어요. 인터넷 강의여가지고. 네, 그 저기 ADHD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증상들. 아 진짜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전 하기 싫은 거 진짜 끝까지 미루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네. 하기 싫은 거 끝까지 미루. 네. 근데 이런 것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기 ADHD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오히려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맞아요. 한번 꽂히면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정지 약사님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전형적인가요? 좀 전형적이신 것 같고요. 우선은 검사를 네.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 같이 말씀 나누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어를 15개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기억해 주십시오. 바다, 극장, 농부, 개나리, 의자.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다, 극장, 농부, 겨울, 끝. 바로 들려드릴게요. 좀더요. 바다, 극장, 농부. 이건 뭐 하는 걸까? 저 쓰는 거다. 어? 똥똥. 나 너 머리 너무 큰가 봐. 너무 쪼이는데? 수영 모자 같다. 그치? 진짜 완전 이거 수모 같지 않아? 뭐 같다고? 수모. 그 수모 선수? 아니 수모 말고 수영모. 아니 수모 선수라니 진짜. 바로 빼드릴게요. 가면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인지 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ADHD가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ADHD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DHD가 맞다 하더라도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을 써보고 불편한 건 없으신지 보면서 좀 조절해 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꽤 흔한 질병이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아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성인에서는 대략 한 3% 정도라고 그 진단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요즘처럼 짧은 동영상에 익숙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ADHD의 유병률의 증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따지자면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건 뭐 ADHD의 원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작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ADHD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우리 뇌는 일종의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 재미가 없고 옆에서 뭐 소리가 들리거나 핸드폰 뭐 잠깐 찾아본다거나 그게 재미있으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로 사용되는 그 ADHD 치료제도 도파민에 주로 작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의 약을 사용을 하고요. 메틸페니데이트가 그런 도파민 역할을 보충해 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정신과 오는 거 당연히 저기 무섭죠. 치과 갈 때도 처음에 무섭고 왜냐면 낯서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무서울 수가 있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과에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네, 옆에 사람들이 답답하지 내가 힘들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의지가 강한 분들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걸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지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근처 병원을 방문하셔서 내가 가진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하시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